수능셀프 종합편 스킬 6, 그 다음에 스킬 트래킹 1번 들어가자. 빈칸 문제다. 자, 빈칸이 또첫 번째가 빈칸으로 왔어. 그래서 이거 사실 얘가 또 메인이야. 또 얘가 이제 메인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대립상을 이용해서 이 빈칸을 풀어가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대립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선생님이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주황색, 그 대립상이 바로 핑크색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아이들은 블랭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이 블랭크를 찾는 거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nothing is good for them. 어떤 것도 그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 but 뭘 제외하고는, 여기서 but은 전치사, except의 뜻을 가진 전치사지. 그래서 뭘 제외하고, 그들이 선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들이 필요한 건 바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니? 그들이 선으로 인식하는 것, 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될 거다. When you are urging, 네가 아이에게 재촉하고 있을 때, 그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 자, 그의 현재 이해를 넘는다. 그의 현재 이해가 뭐니? 그가 현재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에게 재촉하고 있을 때, 이게 잘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라는 거지. 자, 너는 생각합니다. You are exercising a foresight. 네가 어떤 성견 지명을 실행하고 있다고. 어떤? 그가 정말로 결여되어 있는, 그 아이가 정말로 부족한 그러한 성견 지명을 네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쓸모없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여기서 to는 if절, if절이 이제 압축이 된 거야. 그게 조건이야, 조건. 그에게 쓸모없는 도구. 근데 그 도구는 어떤 도구야? He may never require. 그가 결코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쓸모없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이 쓸모없는 도구가 뭐지? 우린 이렇게 읽어야지. 바로 성견지명 아니야. 어? 그들에게 그들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You will deprive him of the most useful tool of all. 너는 그에게서, deprive A of B다. 그에게서 가장 유용한 도구, 모든 것 중에 가장 유용한 도구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 도구가 뭔데? 그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지, 상식. 이 상식이 뭔데? What they recognize as good. 그가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상식 아니야, 상식. 바로 이것을 빼앗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니? 바로 이거지. 상식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들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야. 또 바꿔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니? 어? 그들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외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 요게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빈칸부터 먼저 보자. 빈칸의 답은 뭐가 되겠니? 여기서 빈칸의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뭐에 의해? 명령에 의해.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명령에 의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그래서 만약 네가 would have remain, 좀 그가 아주 고분고분하게 남도록 시킨다면,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 애가 이제 무조건 고분고분하라고 이렇게 시킨다면, 이게 바로 뭐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어른들의 성견 지명을 가지고 쓸데없는 도구를 제공하는 거야. 쓸데없는 도구를 이렇게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어?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나쁜 결과가 나오겠어? 당연히 나�un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He'll be a credulous fool. 자, 이거는 어휘 체크해. Credulous. 잘 속는 바보가 될 것이다. 그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아이에게 아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 뭔가를 강요하면 애가 잘 속는 바보가 되고 만다. 이 얘기네. 너는 항상 말하고 있어. What I ask, 내가 요구하는 것은 is for your good. 너의 선을 위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시키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야. 비록 you cannot understand it. 너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what does it matter? 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해놓고 이 이승 가져 진주어다. 나에게 뭐가 whether 이게 진주어야. 네가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어? 이 어른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지. 자, 그러면서 나의 노력은 are entirely 전적으로 너의 계좌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너한테 유리한 거야.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야. 그런데 이러한 모든 멋진 말들, 그런데 이러한 멋진 말들을 가지고 당신은 바랍니다. 그를 좀 선하게 만들기를, 그들을 좋게 만들기를 당신이 바라는 이러한 멋진 말들이 뭐 하고 있다? Making every kind of fool. 모든 종류의 바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 너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필요로 한다. 요게 바로 정답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변형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 요 핑크색으로 친 부분, 대립상이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빈칸 문제 나오기 괜찮고,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이 부분들 중에 있어서 뭐 useless 이런 거를 useful로 바꾼다든지, 응?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remain docile 유순하게 남도록 뭐 이런 docile 이런 부분들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형광펜 친 부분에 있어서도 어휘들은 너희들이 꼭좀 체크를 하고 가기 바란다. 어쨌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이 먼저 나왔어. 아이들은 뭘 필요로 한다? 바로 그들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아이들에게 선이 아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모들이 그들에게 강제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